안녕하십니까. 행복으로 하는 동행 111회차 서일봉입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영사에 계실 때 어느 단정한 사람이 찾아와서 부처님께 보시의 공덕에 대해서 여쭈었어요. 부처님이시여, 무엇을 보시해야 큰 힘을 얻고 무엇을 보시해야 단정한 얼굴을 하고 또한 무엇을 보시해야 편안함을 얻고 또한 무엇을 보시해야 밝은 눈을 얻을 수가 있으며 또한 어떻게 해야 모든 것을 보시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지요.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큰 힘을 얻고자 한다면 음식을 나누어 주고 단정한 얼굴을 얻고자 하면 의복을 나누어 주고 또 안락을 바란다면 수레를 보시를 하고 밝은 눈을 얻고자 하면 등불을 보시하고 또한 모든 것을 보시했다라고 말하려면 무엇보다도 중생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주는 것이니라 라고 했는데, 그리고 또한 보시는 주는 사람인 시자와 또 받는 사람인 수자, 그리고 주는 물건인 시물이 모두 청정해서 삼륜이 청정해야 하느니라 라고 하셨지. 주는 사람이 주었다는 상을 내세운다거나 또한 받는 사람이 받았다는 이런 부담을 느끼거나 그 물건이 어떤 조건이나 대가 등 뇌물성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열심히 살고 또 노력하면서 살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가 하면요, 죄를 짓고 또 남을 괴롭히고 흉악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경우도 있죠. 심지어 외정시대에는 일본의 천황에게 동방예배를 올리던 자들이 해방이 된 옷을 갈아입고는 승승장구를 하거나 또한 그 자손들이 호의호식하는 경우가 있고 또 권력의 힘으로 국방의 의무를 면제시키는가 하면 가진 나쁜 짓으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정치인들도 적지 아니지만요. 이러한 것은 아직 때가 되지 않은 때문이지 언젠가는 반드시 거기에 상하는 과보를 받는다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요, 악의 열매가 익기 전에는 악한 사람은 복을 받지만 악의 열매가 익은 뒤에는 악한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고 선의 열매가 익기 전에는 선한 사람도 화를 받지만 선의 열매가 익은 뒤에는 착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라고 하셨는데,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고 또한 공직을 이용해서 개인적인 치부를 일삼는 자들이 두고두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세상 일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반드시 인과 응보의 대원칙이 있고요, 선악의 과보가 존재한다는 것인데, 심는 대로 거두고 가꾸는 대로 거두는 이치는 세상이 존재하는 한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불쌍히나 또한 누구에게 부탁하거나 빌기보다는 스스로 지혜로운 선의 씨를 뿌리고 또 선의 결실을 거두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주는 것이 받는 것이고 받는 것이 주는 것이고 또한 오르는 것이 내리는 것이고 내리는 것이 또한 오르는 것이고 행복이 불행이고 행복이 불행이 행복이다 라고 하는 이치를 알게 되면요, 굳이 앞서고 뒤서고 할 것도 없이 자신의 길만 묵묵히 가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 흰 구름 오듯이 함께 와서 밝은 달이 가듯이 따라갈 것이니 가고 오미 한 주이니라. 오는 것도 가는 것도 없음이요, 있는 것도 없는 것도 또한 없음이라. 또한 주인도 객인도 없는 건데 하하, 야삼경 고라니의 울음소리다 하는 이야기죠. 스스로 여러분들 평안함 이루시길 기원 드리면서요, 행복으로 하는 동행자 111회차 석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증검다리에 석일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참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석열봉 스님의 SIB 불교 교육대.